지금 요 실험이 된 거지 지금? 네. 지금 저 실험이 그 마지막에 그리고 얘가 첫 번째 거지 지금? 아니 두 번째 거야. 아 이거 앞에 사진. 아 이거는 참 그 저항인 거면. 예. 얘가 두 번째 거고. 요게? 네. 위에 거지? 네네. 얘가 요거? 얘가 요거? 네. 자, 그러면. 동작 잘하는 거야. 네. 잘하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시범 붙인 게 이 검은 거 저항 그거 붙였잖아. 아니 시멘트. 시멘트? 네. 검은 거 3.35. 아 시범짜리도 검은 거 있는데. 아직 여기서 근데 시멘트로 시범 붙였다는 거지. 네네. 다이오드는 SS 이상? 네 SS 이상. 아 그러면 이제 갈등이네. 왜냐면은 PCB가 너무 작아. 저항을 붙이기. 시범짜리. 그치. 그래서 내 생각인데 그러면 예. 이거는 그냥 여기 너가 여기 커넥터 달았다고 했잖아. 여기 이만큼. 네네 커넥터 달았죠. 커넥터 달았잖아. 예. 네. 그러면 여기다 이거를 만들어서 붙여놓는 이렇게 이쁘게. 근데 단 이뻐야 된다. 막 주렁주렁 매달아놓으면 안 돼. 진짜 짧게. 최대한. 근데 요 저항이 그 3와트짜리가 있어. 검은 거. 그 우리 썼던 거 지금 너가 썼던 3.3온 말고 네. 10, 20 이 있어. 저항이. 네네. 찾아보면 그거 쓰고 요 와이어를 쭉 끌고 와서 쭉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기 PCB 보드가 있잖아. 이렇게. 그지? 아 물론 여기 이렇게 꼽지. 우리 이렇게 꼽잖아. 여기 CT 보드고. 예. 자 그럼 뭐 CT 보드에서 이게 이제 신호가 이렇게 연결될 건데 예. 이렇게 돼 볼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렇게 저항으로 이게 돼 가지고 오피앰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 네. 그럼 내 말 잘 들어. 이제 내가 둘만 한다. 여기 있는 거 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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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제거. 모두 제거. 왜? 밖에 여기 밖에 달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다이도 보면 쇼트헤이지 킵니까? 뭔 소리야? 떼면 되잖아. 아 진영이 아니, 아 뭔 말인지 알겠네. 역시 요거는 제거. 그거 놔둬대로 위에 거는. 요 위에 요거는. 쇼트헤이지. 쇼트헤이지 해야지. 요거는 쇼트. 빼고 나머지 거는 다 여기 오피앰프 회로 전단까지 제거. 네. 여기 전단까지 다 제거해야 돼. 요걸 밖에다 붙여. 케이블. 근데 요거를 뭐 조그만 보드 같은 거 어디서 하나 좀 쪼가리 내던가 아니면 라인으로 붙여도 돼. 붙여서 이거를 수축 튜브로 여기 보면 수축 튜브로 다 쏴버리라고요. 아, 이쁘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쁘게. 내가 지금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와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굳이 와이어로 쭉 가늘게 한다면. 그지? 이해가나? 네. 그래서 여기를 수축 튜브로 약간 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하자. 수축 튜브를 그냥 위에다 씌워버리고 씌우고 열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열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 안에 걸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들어서 수축 튜브로 마치 케이블을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붙이자. 그럼 네. 얘는 그냥 된 것 같아. 네. 자 된 거고 자 이제 코드가 문제인데 이거 보니까 정말 피크 투 피크가 1볼트 나온 것 같아. 네 계산 딱 붙이 거의 계산 지대로 나왔어. 계산만큼 나왔어. 어 그러면 이제 너가 문제인데
너 회로도 해. 회로도 갖고 왔나? 테스트를 어떤 조건, 그냥 프로그램만 되는 거 보고 싶어? 그 드립이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나? 예, 그거만 보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잘 들어. 얘는 여기 다이오드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0에서 1볼트잖아 지금. 예. 요거 쓸 거잖아. 네. 예. 그럼 1볼트가 들어오면 여기 0.5볼트가 나와. 출력 전압 2분의 1로 걸리거든. 네. 그럼 여기 전압이 반으로. 여기를 0.5로 설정하면 트립이 걸릴 거야. 네. 한번 간단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꾸지 마 더 이상. 여기는 바꾸지 말자. 10으로 그냥.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여기 10A 흘러서 지금 1볼트 나왔잖아. 10A 나왔어요. 그치? 네. 자, 그럼 잠깐만. 풀로 걸면 여기가 거의 60A까지 올라가거든. 60인가 65까지도 올라가. 얘보다 6배가 증가할 거라. 그러면 뭐야? 0에서 6볼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 세게 나온다고 신호가.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하는 것 때문에 10A 1볼트 맞춰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최종할 때는 60이요. 우리는 여기 60은 완전 전격대로인 거고 그거보다 마진 높게 해서 예를 들어 80이나 높게 100A를 잡아야 되거든. 네. 그럼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 지금이 10이죠. 3.3은 그냥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10A 뭐야? 10A를 해서 1볼트가 나왔어. 예. 근데 실제 우리가 트립을 걸 거는 100A 정도 될 거라고. 예. 그럼 이거에 10배. 10배 건. 그렇지. 그럼 0에서 10볼트가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전압까지는 안 걸릴 거거든, 분명히. 네. 궁금하겠지. 이거 비례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실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100A 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100A가 되면 여기 저항을 줄여야 돼. 이런 10분의 1로 줄여야 돼. 그냥 100A일 때 1볼트가 나오게. 아니야, 지금 미쳤다. 3.3옴으로.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전압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돼. 그래서 100A 하면 3.3볼트가 걸릴 거야. 그지? 그거의 반이면 1.66. 그러면 원래 회로 또 맞추면 트립이 걸릴 거지. 100A에서. 네. 지금은 근데 100A를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 네. 없으니까 10A에서 1볼트일 때 그냥 이 정도 걸린다고 치고. 네. 치고서는 지금은 실험만 하고 실험하고 나면 3.3으로 바꿔서 100A용으로 세팅하는 거야. 예. 그때부터는 또 LPF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뭐 또 걸리냐 안 걸리냐. 뭐. 왜냐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튀는 부분 있잖아. 여기 노이즈 튀지. 요거. 이런 것 때문에 트림이 걸리거든. 실제로. 나 이게 피크를 넘겨버려서. 근데 그건 LPF 영향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알고 있으라는 거고. 예. 우선 지금은 내가 지금 했던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트립 인터럽트가 실제 외부 동작으로 받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는 10A에 15매 예. 1볼트라고 했을 때 1볼트에 맞는 조건 세팅을 하고 잘 되는 거를 동영상을 찍거나 자료를 만들어. 네. 동영상 찍는 게 제일 낫겠지. 여기 시티보드에서 트립 신호 바뀌는 거 같이 스코프로 물려서 까지 보고한 다음에 동작 잘 됩니다 라고 보고하고 100A 세팅으로 바꿔놓고 다음 거 시험하면 돼. 지금 15m 달았잖아요. 요 안쪽은 어떡하죠? 1볼트에 트립 될 수 있도록. 여기는 관계없어. 그냥 10볼트 15 달면 그냥 돼요. 얘 떼버리고. 얘는 10 하면은 지금 1볼트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0.5로 바꿔줘야 돼. 네가. 내만 연주. 여기 전압만 조정해 주면 돼. 근데 이 얘들 있잖아요. 2대1로 바뀌는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까지 건들지 말자. 얘까지 건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안 건드려도 괜찮아요. 얘는 그냥 놔둬. 그냥 2분의 1로 놔둬. 놔두고 여기 이거 이 전압만 조정. 괜히 여기저기 조정하지 말고 복잡하게. 1볼트 0.5볼트 그러니까 얘도 0.5 하고 또 이제 저항 바뀌면 여기만 막 조정해주고 얘만 0.5에 맞추면 되겠다. 아 맞네.
시멘트 종류 저항이 다양하면 네. 사실은 여기 저항값을 맞춰서 조정하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없어서 저항값 다양하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 요거 하나만 조정하자.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네. 그래서 이런 걸 해도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 진짜 배관패일 때 트랩이 걸릴 건지는 배관패가 걸려봐야지 알아. 지금 10암페어 테스트 했지만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지금 1V까지 동작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치? 10암페어에 1V가 나왔으니 100암페어에 1V가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 나중에는. 그래서 이 저항값만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여기 트립 저항만 조정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트립 동작이 잘 됩니다까지 하고서 마지막에 다 자료 완전히 만들어서 딱 배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관패아용 트립 걸리도록 최종 조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끝내야 돼. 이것까지 뭐 실험을 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면 너무 복잡해져. 배관패아 되려면은 망가뜨려야 돼. 힘들어. 안돼. 그리고 이제부터 진화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건데 이걸 네가 프로그램을 이해해가지고 트립 걸렸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뭔가 보호 동작 해야 되잖아. 보호 동작. 네. 보호 동작 짜서 넣어야 돼 이제부터. 단순히 PWM만 끌 거냐 뭐 할 거냐 그런 동작에 대한 너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그거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지금 프로그램에서 트립 걸리면 트립 인터럽트 딱 뜨는 건 알잖아. 예. 그치? 근데 걔가 그 여기 상태 변수들이랑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너가 그 이해를 해야 돼. 게이트 신호 끄는 걸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그 너가 아직 이제 DSP를 해야 돼. 지금 너가 너 아는 거에서 그 위쪽에 그 순차 제어까지 못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아. 그 위에 그 있잖아. 그 예를 들면 이거야.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면허를 땄는데 면허 딴 사람들 중에서 카레이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 면허 우리나라 2,500만 명 되잖아. 면허 있는 사람. 카레이서 몇 명이나 있을까? 1,000명도 안 될 거야? 아, 100명 될까?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차이는 뭘까? 운전을 하는데 속도존의 필요는 어떤 운전 기술을 아는 거지. 근데 차 운전하는 것 자체는 동일한 거잖아. 그게 개그인 거야. 그래서 이걸 아는 거는 이제 기본을 깔고 있는 거고 네. 너도 좀 이제 금요일마다 공부하면은 CPU에다가 어느 정도 다른 기능까지 익혔다 싶으면 걔네들로 네가 어떤 기능을 조합을 해내야 돼. 걔네들을 이용해서 네. 그거를 지금 진학이가 해야 되거든. 그거는 코드를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 저번에 누구야 민우가 와서 CCCV 물어봤던 거. CCCV랑 DSP랑 무슨 관계였지? 아무 관계 없어. CCCV는 내가 하드웨어를 어떻게든 제어를 해서 그 기능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거야. 그걸 해야 된다고. 내가 저번에 여러분 대학원에서 했던 말.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거야. 지금 이제 3.3은 왜 했죠? 3.3? 100이면은 100분의 1이니까 1암페어잖아. 그럼 3.3V 걸리잖아. 그런데요? 3.3V 1V로 해놨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항값 바꾸고 거기 CT 전압 바꾸라고 했잖아. 전압값 바꾸라고 했잖아. 원래 하드웨어 만들었던 거대로. 아 알겠어. 아, 무슨 말?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귀찮으면 이거 이름으로 할래 그냥? 아니 이름 저항이 없어서 검은 거. 아 알겠습니다. 검은 거 이름이 없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이름 쓰라고 할 텐데. 검은 거 이름이 없어서 3.3옴이 제일 잘 있는 것 중에. 아니 3.3옴 세 개 병렬하면 1.1옴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3.3옴 그러면 이만큼 두꺼워져. 이거 3.3옴은 10W짜리 아니야. 여기 저항 그렇게 안 높아도 돼. 이게 또 검은 거 와트지 많이 안 높아도 돼. 검은 것도 있는 거예요. 검은 거. 검은 거 3W짜리. 아 3W라니까. 아니 3.3V짜리 그 검은 거냐고. 얘기한 거. 3.3옴 검은 거. 3.3옴이요? 네. 검은 거 3W짜리. 그거 쓰면 돼. 네. 알아야 될 게 이게 피크지 에버리지로 되면 낮아질까요? 낮아져.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열이 막 걔가 정말 계속 아 열이 날 수 있나? 열이 날 수 IP가 계속 동작하잖아. 네. 어테이지 높은 거 써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나중에 시험 해보고 열 나면 그때 가서 바꾸자. 시험에서 열 나면 우선은 이걸로 먼저.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잠깐만. 이거, 네. 지금 15kW 당겨잖아. 네. 1차 측정도 몇 암페어 그러지? 피크? 1차 측 33까지 올렸어요. 60까지 올라가겠네. 한 17kW까지 하면 33암페어 정도. 괜찮겠다. 견디겠다. 네. 열은 좀 날지 모르겠는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MOSFE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TO247 뭐 이런 거 쓰면은 예를 들어 SI MOSFET이면 이 안이 SI인 거잖아요. 이 핀은 알루미늄인 거예요. 그냥 저기 구리. 구리요. 구리는 도금한 거. 구리 도금한 거야. 구리를 도금했다. 무전의 니켈 도금한 거. 무전의 도금했을 거. 이게 보통 뭐라 그래? 은색이라 해야 되나? 쇳덩어리 색깔이 그게 도금. 도금한 거야. 그래. 도금한 줄로 거야. 갈아봐. 이렇게 갈면은 갈색. 구리야. 구리 합금이야. 구리를 도금해서. 근데 갑자기 왜 물어보냐? 아, 하민우 씨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게 구리 합금이야. 구리 합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 시트 나와 있어요. 데이터 시트 재료까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재료는 뭔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리드 있잖아. 네. 아 어디 내가 재료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예를 들어 TO220 이거 찾아보면은 네. 이게 메탈이알 있어. 이게 표준품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메탈이알 핀 솔더링 마운팅 테크놀로지 이런 데 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핀 재료가 나와 있을까? 아, 핀 재료 여기 나와 있을 거야. 도금하면은 은색 걸로 덮어 씌워지는 거야? 그거 도금하면 꼭 재료 그건 따라 재료 따라 달라 그거는. 금도금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런데 지금 도금이라는 단어 자체 그냥 덮어 씌운다는 의미밖에 없지. 겉면에다가 다른 금속을 씌우는 게만 덮어 씌우는 거. 나는 알루미늄 줄었지. 아니 알루미늄은 솔더링이 안 붙어. 아 이거 핀 재료 안 나와. 이거 핀 재료 어디 나와 있을 텐데. 핀 메탈이얼. 일단은 구리 니켈 도금인 거. 구리 합금에 CU 어쩌고 저쩌고 합금인 거 같은데. CU가 치면. 아. 안 나오네. 뭘까? TO247 핀 메탈이얼. 뭐 재료 같은 거 어디 나오는 거 없나? 어디 분명 있을 것 같아. 어딘가 있어. 박사님 네. USB 가져가 되겠습니까? 아, 잠깐만. 어? 그냥 빼면 안 될걸? 아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거 핀 메탈리얼이 있나? 메터리얼을 알려달라고 메터리얼을. 아연 뭐? 찾아봤어? 네.
헤드 싱크 서페이스. 아이씨 뭐 찾아봐라 좀. 근데 뭐 있어요. 구리 어쩌고저쩌고 학군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말이지. 어딘가 있을 거야. 여튼 간에 아이고 모르겠다. TO247이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구리면 구리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의 모든 다 구리 학 구리 학금이래요. 구리 자체는 비싸기 때문에 구리에다 뭔가 섞은 거라. 예를 들어 반도체 재료 이거 아니 그 반도체 교수님이 또 잘하는 지금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 반도체 재료 핀 재료 핀 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반도체 핀 이렇게 쓰면 반도체 소재 왠지 이건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TO247 핀 메탈. 내가 좀 관련어를 조금 나올라나? 그냥 TO247에 니켈 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니켈? 근데 지금 미안한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봐야 할 이유가 있나? 아니요. 요거 아무튼 까잖아. 진짜. 자, 보기시길래.